우승 후보라고 자랑하던 일본이 베트남에게 역전패할 뻔했습니다. 비록 4대2로 재역전의 승리를 거뒀지만 일본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경기라고 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지난 14일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베트남에게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경기는 혼전 양상이었습니다. 일본은 베트남의 밀집 수비의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예상 밖의 흐름에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일본은 게임 시작 후 11분 만에 첫 골을 터뜨리며 대승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도 끝나기 전에 베트남이 두 번의 세트피스를 활용하여 역전골까지 뽑아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트남은 첫 골을 내준 뒤 5분 만에 절묘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플레이메이커 도홍중의 왼쪽 코너킥 크로스를 받은 베트남의 새 골잡이 웅엔 딘박이 니어퍼스트 헤더슛을 성공시켰습니다. 키가 170cm밖에 되지 않는 웅엔 딘박이 앞으로 나오면서 절묘한 헤더로 돌려놓은 공은 일본 수비수들과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골문 반대쪽 구석으로 기가 막히게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33분에 벌어졌습니다. 측면에서 프리킥을 얻은 베트남이 또 하나의 세트피스 기회를 살려낸 것입니다. 판톤 타이의 프리킥 크로스를 받은 브이호황안이 헤더슛을 하자 일본 세코키퍼 스즈키 시온이 쳐냈지만 세더던 팜뚜안 하이에 앞에 떨어지자 오른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모든 팀 중에 최단신팀인 베트남이 세트피스로 두 골을 넣었다는 것은 베트남이 잘한 것도 있지만 분명 세트피스가 일본팀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공권과 세트피스는 일본의 약점이었는데 일본은 이번 대회 장신 공격수 없이 공격진을 구성했습니다. 전방부터 강력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로 찬스를 만드는 것을 주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힘과 높이가 있는 팀들을 상대로 고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벤트남전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번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 향방은 한국과 일본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세트피스에서 강력한 파괴력을 보이는 한국이 압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세트피스에도 쩔쩔맸던 일본이 한국의 세트피스를 당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이타쿠라코가 188cm로 버티고 있지만 그에는 신장이 큰 선수가 없는데 한국에는 김민재가 190cm, 조기성과 김지수가 189cm, 정승현 188cm 등 필드플레이어 중에도 장신이 많습니다. 베트남에는 피지컬이나 경험에서 밀려 센터백 이타쿠라코와의 경합에서 공을 따내거나 1대1 대결에서 쉽게 떨어내지 못했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수준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세트피스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악몽을 선사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클린스만호에서 세트피스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먼저 이강인이라는 걸출한 킥력을 가진 선수를 보유한 만큼 세트피스 득점력도 높아졌습니다. 10월 A매치 2연전에서도 이강인의 킥이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튀니지전에서는 이강인이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베트남을 상대로는 이강인의 코너킥을 김민재가 헤더골로 연결했습니다. 11월에 치른 중국전에서도 이강인의 코너킥을 손흥민이 머리에 맞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영국 매체 스포츠 렌즈에서는 이번 아시안컵 본선 프리뷰를 통해 이강인을 가장 주목해야 할 한국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스포츠 렌즈에서 축구 전문가 카이페리는 아시안컵에서 가장 강력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한국의 다양한 젊은 인재 속에서도 유럽 축구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하나인 이강인을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아시아 축구연맹은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명의 어린 스타라는 제목으로 AFC 아시안컵 카타르 2023에 출전하는 최고 유명주 5명에 이강인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강인의 예리한 킥력과 놀라운 드리블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강인이 공을 탈취해 정확한 왼발 크로스로 조기성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하고 그 외에도 후방 구석으로 낮게 깔리는 완벽한 궤적의 프리킥과 세트피스 킥커를 도맡아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당시 일본 현지 축구 전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이강인의 가나전 활약에 대해 한국의 젊은 보물에 매료됐다. 한국은 전반전이 끝날 때 0대2로 끌려갔지만 후반 반격에 나섰다. 이강인은 팀을 돕는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라고 썼습니다. 이 기사 일본 팬들은 압박과 어시스트는 대단했다. 쿠보도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강인의 왼발 정확도는 대단하다. 좀 더 플레이 시간을 많이 부여하면 좋겠다. 이강인이 투입된 뒤 한국의 공격은 활발해졌다. 프리킥도 단연 돋보였다. 일본에도 그 정도의 프리킥을 차는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는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하는 이강인도 있지만 키도 크지만 엄청난 점프력을 자랑하는 조규성과 김민재도 있습니다.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뛸 때 AC밀란 전설의 수비수 코스타 쿠르트가 김민재 헤딩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김민재의 점프력은 어메이징하다라고 감탄하며 상대에게는 치명타라고 극찬했습니다. 조규성의 높은 점프력과 체공력은 축구 선수 중에서도 최고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데 이 때문에 헤더의 달인이라고 불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의 킥과 조규성과 김민재의 헤더는 한국팀 세트피스를 모든 팀이 두렵게 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출전팀 중 신장 1위는 183.82cm를 기록한 이란이 차지했고 2위는 중국, 3위는 이라크였습니다. 한국은 182.54cm로 4위에 자리했습니다. 세트피스의 약점을 노출한 일본은 이제 신장이 크고 힘이 좋은 이라크를 만났는데 이 경기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치명적인 약점이 또 하나 노출되었다고 했는데 일본의 혼혈골 키퍼 스즈키 자이온입니다. 일본 도쿄스포츠는 스즈키가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그는 베트남전에서 선발로 나섰다. 전반 16분 상대 헤더가 그의 머리 위를 넘어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갔고 전반 33분 허술한 공처리로 역전을 허용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베트남에게 당한 두 골 모두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실수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약점을 노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점골을 내줄 때도 성급한 위치 선정으로 아쉬움을 남겼고 역전골 실점 장면에서는 애매한 펀칭으로 대형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도 이 경기를 의심히 보고 스즈키를 향해 맨유에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비판받는 오나나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이 기사에 일본의 오나나, 당신은 농구 선수인데 왜 여기 있나요? 일본의 오나나라고 불리는 그에게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고 악평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첫 경기에 자국팀은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0-0 무승부를 거뒀지만 베트남은 비록 졌지만 일본에게 두 골이나 뽑아냈다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보닷컴에 베트남이 졌지만 두 골을 넣으며 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웃나라 일본이 이겼다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 일본을 상대로 두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청소년 훈련과 베트남 청소년 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베트남 팀으로부터 배우세요. 중국 축구 팬들은 베트남의 선전에 놀라면서도 일본 팀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실망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중국 팬들은 일본은 아시아 최강으로 한국보다 더 강하다는 평을 해왔는데 이 한 경기를 통해서 그동안의 시선과 평가가 바뀌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평가전에서 한국은 베트남을 6-0으로 대파했는데 일본은 베트남에게 한때 역전으로 리드당하며 겨우 이겼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팬들은 일본이 이번에는 힘을 못 쓰는 느낌, 일본은 베트남을 두 골 이상으로 이긴 적이 없는 것 같다, 일본은 실패한 것 같다, 한국이 챔피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15일 바리인전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올렸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의 유럽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 때문에 B클럽들이 한국팀을 응원하는 모습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이 나오는 한국전을 직접 본다고 했고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과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도 한국에 대한 응원 포스터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 한 국내 축구팬은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단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이번에 크게 우승 함 가자. 이상 쓸멍이었습니다.